부산에서는 민주당 김영춘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부부를 검찰에 고발까지 하며 양측의 공방이 한층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. 박 후보 지원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는 쪽이 네거티브에 매달린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. 부산 유세전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시장 경선에서 패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부산 김영춘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. 우 의원은 박형준 후보를 가리켜 편법과 불법에 연루돼 수십억 원의 이익을 차지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. 저 LC 같은 태어나서는 안 될 빌딩의 그걸 통해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사람이. 김 후보는 오늘은 직접 언급을 자제했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부산시장. 부산을 확 살려내고 천지개벽시키는 그런 시장이 돼서 주소 허위 기재, 비거주용 건물 전입 신고 사실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박 후보 부부를 고발했습니다. 민주당의 총 공세에도 불구하고 김영춘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달 가상 대결 때보다 10%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. 국민의힘은 의원 40여 명이 대거 부산으로 내려가 박 후보의 힘을 보탰습니다. 주호영 원내대표는 네거티브는 소용없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. 별 소용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? 지는 쪽이 오로지 네거티브에만 매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전임시장 성추문 사태와 정권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. 확실히 바꿔줘야 된다. 그리고 민심이 이미 회초리를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TV조선 이태희입니다.